안녕하세요. 매주 마감하고 있는 웹툰 작가 마감인생입니다. 지금 영상을 킨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신티크 27인치 QHD를 사용하고 있는데 피랍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이전에 했던 작업들 수정하고 있는데 피랍이 먹지 않아서 혹시 하고서 딱 보니까 드라이버가 장치를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똑같은 증상을 겪어서 이거를 재부팅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검색해 봤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그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. 일단 이렇게 드라이버가 연결된 원래 신티크라고 나와야 되는데 안 된다고 나올 때는 서비스를 칩니다. 여기다가 서비스 치면 여기 와콤 서비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복잡한 게 떠요. 약간 레지스트리 같은 거. 여기서 W로 눌러 보시면은 와콤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찾으신 다음에 여기 왼쪽 있죠. 여기 다시 시작. 이렇게 하면 간혹 이렇게 간헐적으로 못 잡을 때가 있더라고요. 보이시죠? 신티크 27 QHD 이렇게 떴습니다. 지금 현재는 업데이트, 이게 최신 드라이버가 아닌데요. 최신 드라이버 깔았을 때 문제가 좀 있어서 일단은 과거에 안전빵으로 쓰던 드라이버로 다운그레이드해서 쓰고 있습니다. 와콤 쪽에서 보시면은 이거 드라이버 업데이트 좀 신경 써서 부탁드립니다. 매번 이거 할 때마다 이런 상태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이거를 업데이트했다가 좀 고생을 해가지고 그 마감 중에 될수 있으면 안전한 오류가 없었던 과거 버전을 일단은 추천드리고,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 파일에 피랍이 먹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. 저는 마감하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마감하세요.